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요즘 장 보고 있으면 쉽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그냥 부진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죠.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안 좋은 내용들이 조금 더 심리가 약하니까 부각이 좀 되면서 좀 전체적인 증시가 뒷걸음질을 치는 가운데 또 가는 건 또 가요. 맞아요. 야, 가는 놈만 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네. 여러분의 계좌도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 함께 해주시고요.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스피드하게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번 주부터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청자 수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진단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올릴 때 종목명, 애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세밀하게 좀 받고 싶으시다 그럼 전화가 네.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부끄러우시다 그러면 밑에 사연 좀 남겨주세요. 언제 사는데 속 터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맞아요. 매수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진단을 잘 도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날씨도 푹푹 찌는데 정말 증시마저 좀 답답하 하다 보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분 함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버리님께서 오늘 율동해 주시려고 저런 의상과 헤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어깨뽕도 빡빡 들어가 있고 조금 상큼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어려 보이죠? 율동은 명분을 주셔야 한다는 점. 요즘은 다 많이 보는 스트리밍 숫자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토마토 사랑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방울토마토님께서 네.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 드디어 계좌를 복구하셨다고 다행입니다. 토마토TV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나눠주셨는데 네. 자, 저희 따라오시면 파란불 저희가 다 복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믿고 따라오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같이 봐주실 사전 종목이 되겠는데요. 풍력계에서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바로 CS윈드가 되겠습니다. 네. 855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사셨던 가격이 86,0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은 13%.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예, 손실을 보고 계시고 딱 봐도 일봉 차트에서는 참 높은 데 사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방송을 보시고 추천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유보율이 높아 보여서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장기 보유 가능하시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들도 남겨주셨습니다. CS윈드가 최고가 찍었던 게 10만 8천 원 이었으니까 아마 그 고점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2%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이 손실을 좀 회복을 하면서 목표가 10만 원 찍을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반종민 소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어떻게 키워 잡으십니까? 네, 2분기 실적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풍력발전 1등주. 풍력발전 1등주. 그만큼 좀 믿고 저희가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네. 이야기 들어봐야겠네요. 야. 자, 그럼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투자 포인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2분기 실적 또 한번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그 전망치를 좀 살펴보자면은 그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그 매출, 2분기 매출액이 4,6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13억 원은 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한다면 전년 대비 한 43%, 114% 증가한 수치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올해 이 동사의 경우에는 14억 달러의 수주 목표 중에 1분기 말 기준에 한 4억 달러 정도 달성을 해서 연간 그 목표량의 한 34%를 1분기 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좀 수주 모멘텀이 확대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부터 대구경 그 하부 구조물의 수요와 공급의 5배를 좀 초과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고객사들과 당사의 하부 구조물상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좀 희망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상. 하부 내용... 구조물이라는 게 그 풍력 타워 밑에 이제 그런 구조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그렇긴 네. 한데 이게 동사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 당시 때 이제 7월에 유럽 해상 풍력 및 하부 구조물 계속 생산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업체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그 유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 하면 또 환경 겁나게 챙기거든요. 네, 거기도 뚫어놓으면 괜찮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확실하게 계속해서 2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기대감 짚어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병원 전문가가 풍력발전 1등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1등주라는 단어를 전문가님이 쓰시면 네.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동과주 1등주 집에 유튜브 네. 집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1등주는 이제 자주 찾으면 네. 많이 빠지면 그때 왕창 사면 되고요. 네, 물려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계속 이제 여러 종목이 다 산업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잘 되거든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도 더 심해질 걸로 보여서. 그런데 네. 특히 이 폭력주 시장에서는 1등주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실적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1등주는. 네. 나머지는 실적을 잘 모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보고 주식하면 이제 안 된다. 미국 보고 주식해야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성장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도 네. 중국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다 미국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과는 다 안 되고요. 앞으로는 더 안 될 거예요. 잃어버린 일본 20년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결국은 세계에서 1등 국가는 미국인데 네. 그러면 그 안에서 1등으로 1등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으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LG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세례에서 뭐 20조 이상씩 투자해주고 있고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러지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 들어간 게 친환경 이런 거거든요. 네. 청정에너지 친환경 뭐 배터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폭력도 같이 정책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폭력 시장이 언제부터 폭발적 성장하면 25년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청정 관련된 에너지들 이제 시설 증설해서 이 CS윈도도 25년도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기업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팔지만 갖고 있어야 되면 좀 싸게 사서 갖고 있으면 좋지만 어쨌든 아까 이제 뭐 이익 말씀하셨는데 반 소장님도 이익이 이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좋아지니까 한 3, 4년 정도 뒤에는 이익 한 2배 늘어요. 네. 매출도 2배 늘고 예.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2배 느니까 이게 어디서 나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풍력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 풍력 타워기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네. 성장할 것 같지만 우리는 바닷가에 보면 풍력 타워 거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영국에는 좀 있는데 그래서 네. 이 CS 연대가 영국 가서 일단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장 안정적 좀 이익을 좀 냈고 다른 회사들 뭐 나머지 동국의 선시나 이런 쪽은 늘 이익 났다 못 냈다 맨날 그랬거든요. 다른데 다 마찬가지로 말만 문의의 풍력이지 네, 네. 실제로 이 회사는 외국에 가서 실적이 영국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미국 가서 다른 경쟁에서 쉽지 않지만 이 회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IRA 시행에서 이제 청정에너지 관련 설치하니까 관련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익의 영향이 아주 크게 됩니다. 네. 매출도 뭐 늘어가지만 이익의 영향도 커지고 해서 네. 그래서 이
미국의 평균적 앞으로 한 2030년대 초반까지도 한 10% 두 자릿수 때 계속 연평균 성장할 걸 보여요. 이쪽 지역이. 두 자리 때문에 많은 거죠. 두 자리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네. 뭐 중국도 이제 5% 이하로 내려갔는데 두 자리면. 두 자리면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계산할 때 성장률 두 자리 정도 성장한다면 평균적으로 줘요. 뭐 경제 성장률 2~3% 안 되니까 그러면 몇 배 봐도 되는. 그래서 성장주든 PER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30배 봐도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장 못하면 PER 10배도 안 되고 영업이익에. 네. 그래도 주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미국을 보고 하는 1등 수혜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풍력주 가운데 1등으로 CS윈드 꼽아주시면서 앞으로 좀 목표가 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워낙에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미 근데 CS윈드 주가가 올해만 벌써 20% 정도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올해 최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못 올라가도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느낌상? 아, 그렇게 좀 흐름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니까 이것은 좀 무시를 하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글로벌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도 뭐 베스타스부터 좀 여러 가지 풍력 터빈 업체에 대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사실상 그 연결 그 전체 매출액의 9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주주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요 주주가 동사의 주요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네. 그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 단순히 짧게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계속 기다려 보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쪽 수급은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계획 세워놓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시사한다. 예. 좀 더 살펴보니까는 지난 6월에 그 외국인 스매스가 꾸준히 유입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동사가 꾸준히 유입됐는데 중순부터 이제 기관 중에 연기금이 주체로 굉장히 수급을 좀 많이 끌어올려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한 중장기적인 그 시점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전 고점이었던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전 고점이 10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 부근 근처까지는 일단 좀 차분하게는 가지 않을까. 좀 시간이 기다리게 된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시청자님께서는 가격 전략 어디까지 짜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 먼저 잘 가나보자. 네, 네. 보고 이런 기업, 그 CS 윈드처럼 이렇게 뭐 앞으로의 전망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손절 구간을 짧게 잡거나 이러시면 좀 안 되고요. 밴드 구간을 좀 넓게 잡으셔서 계속 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좀 많이 취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원 이하 때까지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만 원 이하 아래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네. 만약에 7만 5천 원대 다시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 다시 또 이제 9만 원대까지 가거나 8만 원대까지 가면은 또 비중을 그만큼 또 줄이시고 계속 이렇게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CS윈드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체크해드렸네요. 네. 자, 그러면 풍력주 얘기하실 때 결국에는 숫자 찍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풍력주는 이제 생각보다 네. 성장을 시킨다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는 네.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풍력이나 뭐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2000년도 사실 초반부터 네. 엄청나게 성장해서 재생 에너지를 유가도 비싸고 막 그래서 또한 환경 오염도 있으니까 그래서 늘 정책을 추진했는데 네. 그때 그래서 테마처럼 반짝 움직였다가 실제로 실제 안 놓고 또저 밑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늘 그랬거든. 이 CS 윈도도 풍력은 마찬가지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고 네. 그래서 뭐 장 좋다고 보다도 이제 그래서 늘 많은 때에서 뭐 있으면 또 2만 원 근처 갔다 내려오고 늘 이렇게 한 6년 동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오른 게 2020년도부터는 이제 올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코로나 때 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는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쪽으로 많이 푸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태양광 뿐만 이쪽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하면서 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2020년 21월 달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만 원짜리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더블로 간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만 원대에 10배 올랐거든요, 주식이. 네. 그럼 10배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4조 2천억 정도 갔으니까, 4조 5천억 정도 갔으니까 2천억. 네. 그러면 4조 2천억 가려면 이익이 최소한 뭐 천억이 나오면 40배잖아요. 네. 영업이. 근데 이익이 그때 21년 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 이익이 또 급격히 안 좋았었거든요. 다시 올해부터 이익이 이제 한 천억, 천오백, 뭐 내외 천이백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올해 나온 이익은 이미 21년도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못 간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되니까 그나마 이제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금은 뭐 과거에는 태양광도 이런 풍력도 유가와 비교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유가가 네. 100달러 가면 관련된 막 유가에 의해서 이게 보통 태양광 이제 그랬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유가는 뭐 비싸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맞아요. 가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내는 기업들은 이런 데 이제 많이 빠지면 오히려 사도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는 안 되고 이제 유럽도 쉽지 않은데 네. 이제 미국의 신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베스타스가 거기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는 풍력 회사나 태양광 회사든 실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측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분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한 10만 원 보고 하는데 8만 6천 원 샀는데 그러면 한 20%도 안 돼. 20%잖아요. 원래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 그러면 8만 6천 원 사서 20% 10만 원 갈까요? 물어봤는데 그럼 20% 먹으려고 내가 장기를 1년이고 2년이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장기 투자 가려면 최소한 2배 이상 가지고 주식 사야 되거든요. 장기의 목표라는 건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는 늘 두세 배 가는 주식을 한 2, 3년을 보고 두세 배 가는 주식이 확실히 많이 사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복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레가 긴주라는 양복 만든 캔들 차트 만든 사람이 60세 파산하고 공부했는데 다시 이제 2, 3년 보고 두세 바퀴를 사가지고 하니까 몇 배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천만 가지고 2천억 벌었거든요. 사이클이 있구나. 네, 그렇게. 그래서 사이클을 보고 한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클을 보고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이 주식 5만 원대 정도 6만 원 오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근처니까. 네. 만약 10만 이번에 올해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면 늘 그 위에서 사지 말고 네. 이건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올라가면. 그렇죠. 다른 뭐 옛날에 몇 년 전 전기차 몇 대 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책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만약에 다른 정부에서 또 바이든 말 또 하면 아, 뭐 태양광, 뭔 태양광이야. 기름 싸면 그거 써지. 그럼 또 이렇게 이러면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특징이 그런 게 네. 다른 거군요. 예. 자, 그럼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10만 8천 돌파할 거 보이고요. 네. 올해 이제 2분기 실적부터 3분기, 4분기 계속 좋으니까 네. 계속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도 매출이 두 배 늘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 돌파를 해서 고점을 찍을 사상 13만 정도가 목표가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50% 되니까 들고 가면 네. 되겠죠? 대신에 이런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를 시켜주시고 손절가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CS미드 풍력주 중에 대장주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다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는 목표가 10만 원. 딱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하고 계시는 그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풍력발전 1등주 숫자로 찍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장기를 할 거라면 몇배 퍼센트를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마음을 크게 먹으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선은 13만 원 목표가, 손절가 중요합니다. 8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전화 주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권태형님께서 올려주신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자,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입니다. 3,700원대면 올해 가장 높을 때 사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 이 종목은 이제 한 5, 6월 가서 정점 찍고 다시 또 연초로 가는 듯한 느낌을 약간 불안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큰 폭으로 뚝뚝 떨어졌던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응을 또 못하신 것 같아요. 예. 매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하게 좀 가격을 정해드려야 우리 태영님께서 마음을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이 KC 코트렐 전망이라든지 가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 매도하시고요. 예. 반 매도하시고 그 6월 30일 유상증자를 했는데 사실상 유상증자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2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발행가액이 1,955원이거든요. 사실상은 1,955원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해보시고요. 매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다른 쪽에 이제 수익이 나거나 하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발행가액이 발행가액이 1,955원인데 그 전까지도 한 번은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그 정정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면서 그 전에는 2,1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955원대까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채무 상황이나 이런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또 한 번도 정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하고 나중에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C 코트레 지금 25%인데 얼른 매도하셔가지고 이 위협을 좀 부담없이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강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5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또 45% 담으셨어요. 매수가도 조금 높고 비중도 적지는 않아요. 네. 오늘 상승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전문가님 카카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보면서 결론은 이제 시작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간신히 해드렸는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서 가려면 모멘텀이 생기고 그다음에 처음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먼저 돌아서는데 이제 수급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수급 들어올 수는 현재는 없고요. 처음에, 이 바닥에서 탈피해서 올라갈 때는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많이 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이게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계단식 들어오면 또 계단식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한 50%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단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가려면 어떤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한데요. 카카오는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바닥이다.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가 고점 대비해서 한 70%대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80%.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도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격이라는 건 고점에 가서 한 70%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CS 윈도도 네. 고점 대비해서 10만 8천 60% 빠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70 거의 도달해서 그 60%대가 61.8 네. 이렇게 되돌리면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을 모르니까 대충 보면 60%예요. 네. 일반적으로 네. 30%대 빠지면 그럼 그러면 이게 70%나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영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5만 원대에서는 사서 한번 이 거기서 언더슈팅, 오버슈팅, 뭐 언더슈팅 한 20% 정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 가격 늘 옵니다. 몇달 네.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언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내 본전 와서 본전에 팔 수 있을까요? 이러면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터넷 주 이런 포털 이런 주식은 한번 막 가면 뭐 어떤 시대 팍 하면 네. 지자리 내려와요 이런 것은 저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네. 규제를 받기도 하고 규제를 받고 또한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어떤 규제에 의해서 실적이 막 나빠지거든요. 과거에 네. 네이버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막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못 갔었거든요. 그 2019년도 간 거예요. 그게 17년부터 17년도 계속 못 가고 17, 18 이제 19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실적이 좋으면 그때 네. 시작된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넥카는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뭐 수급적으로 보면 매도가 많아서 그런 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네. 그럼 AI를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카카오 네이버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다는 얘기죠. 뭐 이제 SK텔레콤이나 KT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콜로바. 하이 콜로바 뭐 있고 있잖아 여러 가지 그 진이 듣고 백업백 다 그런 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같이 네. 내가 말로 뭐뭐 찾아 뭐 비서체 몇에서 바로 핸드폰 이야기하면 바로 걔가 말로 해주도 이런 그럼 카카오 가장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는 우상향이 뭐 급하진 않지만 네. 해서 이제 실제로 저는 주식의 추세적으로 가는 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내년 하반기. 내년 한 5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큰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는 뭐 7만 원 내외는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 바닥 5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카카오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그러세요. 계시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조금씩 상승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7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한강님은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매수가 17만 원 언제 가냐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아, 장기 투자니까. 네. 자 다음 갈게요. 파고TV님께서 아 요즘 오늘 뭐 마장창 너무, 내려갔죠. 네. GS건설입니다. 아파트 자이 만드는 회사. 33,800원에 6%. 네. 오늘 급락해서 밑에서 추가 매수하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바닥이, 순간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른 전문가님께서 SJ그룹 손절하라고 하셨는데 손실률이 GS건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더 급한 불부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급락을 좀 손실 회복의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찾아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소장님 이게 건설 업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 또 이런 안 좋은 뭐 인천 검단 아파트 뭐 주차장 재시공 막 돈 몇 조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S건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기업이 재시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손절. 네. 손절? 네, 손절하시고요. 그 검단 아파트 그 주차장 붕괴에 따른 이슈는 사실상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나왔는데 네. 이제서야 부각을 받고 있고 그 당시 때 이제 그 주차장 붕괴가 됐을 때도 주가가 원래는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막은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지금 이슈가 터져서 그거를 뭐 재시공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무너져 내린 건데 그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급 형태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올라올 기미는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시공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사실 저 좀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4,000주를 손절을 했습니다. 네. 결정타네요. 네. 그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급 자체를 봤을 때도 그 6월 때부터 기관과 외인의 완전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매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2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보기엔 12,000 원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뭐 그러면 나중에 기다렸다 추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상 그 1조를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날린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1조만 날렸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플러스 그럼요. 마이너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든 뭐든 여러 가지 더 추가를 했을 때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추산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이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다행히도 그 입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아, 인명사고까지 났으면. 네. 그러네요. 그것까지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네. 이미지 타격이 엄청나게 세게 크게 이미지 정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업에서 이러한 결정을 솔직히 잘한 건 맞습니다. 잘한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너무 이거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금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금
왠지 손실을 좀 보신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GS건설은 일단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매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네, 단호하게 손절입니다. 수급으로 봐도 이슈로 봐도 추감에서 전략도 그렇고 네. 좋지가 않으니까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끊어내신 다음에 더 좋은 전략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 종목 빨리 덜어내시고 저희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266명 한번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예. 빠르게 저희 300명 채우고 목표가 더욱더 높여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저희의 진단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또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알사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효성 TNC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좋네요. 매수가가 근데 또 높아요. 45만 915원이 그 매수가고요. 비중도 30%입니다. 자, 오늘도 3% 하락을 하면서 34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 건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 금지시키고요. 네.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네. 이 효성 TNC가 이제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섬유 회사죠. 그죠? 섬유를 이제 관련된 원료 재료.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무역 네네. 파트, 효성에. 그러면 무역 파트 중에 뭘 무역을 하냐면, 철강 제품이라든지 화학 제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강과 화학을 트레이딩 할 때, 가격이 막 두세 배 올라가면, 내가 1,000만 원짜리 트레이딩 하다가 가격이 3배 올라가면 3,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1,000만 원 받던 수수료를 3% 받으면 3,000 가면 3배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무역회사가 수입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원자재 가격이 안 오르고 평이하다면 물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죠. 네. 두 개.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갔다고 왔을 때 막 바이오주가 엄청 가고 있잖아요. 10배씩 막, 이제 우리 그, 보면, 뭐, 시즌 같은 거 쫙 갔다 다 제자리 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아, 바이오가 코로나 끝났으니까 제자리 간다고, 아, 이제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 수혜주가 피해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제 신약 알잖아요. 저 진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잘 됐던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 2020년도, 21년도 잘 됐던 게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IT가 잘 됐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다 피해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까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스판덱스뿐만 이런 나일론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때 다 가격이 올라가지 없어서 못 팔 정도 철강도 막 트레이딩 그러니까 정상화되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 실적이. 이 주식이 10배가 올랐거든요. 6, 7만, 8만 하던 주식이 96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10배 갔으니까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실적이 1조 때 이렇게 엄청 나왔거든요. 이게 21년도 7월 달에 96만 3천 원 갔으니까 이게 바로 초보자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1조 4,237억 나왔어요. 21년도. 네. 원래 한 2천억 뭐 이렇게 3천억 버는 회사예요. 그런데 엄청 벌었잖아요. 네. 그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코로나 끝나면 그게 내려가죠. 원자재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는데 그러면 무역 트레이드, 특히 우리가 화학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수출도. 그러면 화학 수입해서 수출 잘 안 되니까 철강도 마찬가지, 그 가격 내려오면 당연히 100만짜리가 80만 가격이 빠지면 트레이딩 능력도 적게 받잖아요, 그만큼 금액을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당연한데 이걸 주식을 90만에서 이제 50만 빠졌으니까 반타작 됐으니까 산다. 그러면 제자리 간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정상화되는데. 그렇죠. 그럼 얘도 정상화 내려 2천억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네. 천억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상은 1,200억인데 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익이 60%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원위치 되는 거죠.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죠? 60% 네. 가고 매출도 20%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가는 거. 그건 안 가는 걸 계속 물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화학 관련된 이런 주식은 경기를 네. 먼저 분석해 경기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확실히 좋아진다면 바닥이 주가 그때
미리 사놓고 있으면 따블이 나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상황이 또 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렇게 계속 화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화학은 중국과 안 됩니다. 중국에 로컬이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화학은 관련된 주식들은 전부 다 보유를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안전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이 한 20년 동안 계속 내려가면서 경쟁이 있고, 그래서 관련 주식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꼭 생각하셔서 지금도 아직 주식은, 예상치를 증권사가 계속 좋게 봐 내년에 3천억, 올해 1200억인데, 경기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회복될 걸 생각했는데 안 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손절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70% 네. 내려왔는데 거의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비중 절반은 30%니까 매도하고 물탈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중 지금 당장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 네, 비중은 어디까지 가죠? 나머지는 일단 천천히 그죠 좀 나서 더 빠지면 내년에 아직 경기가 만약 회복된다면 밑에서 다시 15% 재매수하면 되죠. 올라가면 15% 있는 거 본전하고 나오고 나머지 15% 혼절한 것은 다른 거 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효성 TNC 진단 도와드렸고요. 화학주 전반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과감하게 덜어내시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창피해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만 고통을 겪으시고 맞아요. 내일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우리 편하게 잠을 그렇습니다. 자야 되겠죠. 예, 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요 엔시스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15,000원에 10% 달마도님께서 달마도 참 좋은 의미인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바닥권인 듯해서 매수를 했는데 요즘 거래량도 살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살 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엔시스가요 14,400원에 오늘 4.5% 밀렸고 오늘 좀 많이 기관이 팔았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엔시스는 들어가도 되는 건지 2차전지 뭐 관련주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주식 그 유통수가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아서 예. 사실 이게 뭐 크게 들어가거나 그렇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갖고 계신 구간이 15,000원 정도에 그쵸. 10%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계속 지금 윗꼬리가 일부 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닥은 맞습니다. 바닥 관련된 부분들 맞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지고 있고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으셨거든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특징이 그 2차전지 배터리 그 비전 검사 장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1분기 매출액이 한 11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110억 원. 110원은 아니고요. 11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억 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전년대 그 매출액이 269억 나왔는데 1분기만에 지금 110억이 나왔으면은 초반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굉장히 매출이 있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상승세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269억 원은 충분히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주요 고객사가 LG엔솔과 그 삼성 SD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그 배터리 셀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혜가 좀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6월에 지금 국내 그 무역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넘버원이 그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넘버원이 조선주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특이점으로 주요 한 7개 품목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전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사실상은 1분기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아쉬웠던 것이 네. 그 인건비나 외주비가 좀 증가를 했을 뿐이지 사실 기업의 경우에도 저는 영업이익 많이 따지는 편이지만은 매출액이 높아야 결국 영업이익도 많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엔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도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때 상장을 했을 겁니다. 상장을 했었을 시점에 공모가가 1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올해 1월까지 9,520원
1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랬죠.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타이밍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1월 4일 때 최저점 갱신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관의 그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만 이후로 1월부터 계속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지금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가 가격인 목표가를 좀 넓게 잡으세요. 넓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간에 막 그런 것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전환사채가 막 50억 이하, 막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금액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만 아니다 한다면은 공모가 19,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손절은 필요 없습니까? 손절은 지금은 그 손절 구간까지 잡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19,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NCS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다. 목표가 19,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종목은 계속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요. SK.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네. 272,181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비중이 지금 43% 정도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43이요? 83? 예, 네. 네, 83. 83%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님. 네. 일단 저희 같이 울고 시작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제가 다 울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셨어요? 아, 정말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마이너스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종목이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 쓸 타이밍을 놓치시면서 손실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 이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셨겠네요, 사신지, 그죠? 예, 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SK, 그니까 이제 사실 때 바이오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이닉스 이런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살 때. 유튜브 방송. 네. 유튜브 방송. 방송 뭐 대충.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잘 모를 때 이제 비중을 30%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잘 알면 한 비중을 많이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 추천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정확히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면 한 30% 이내로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해야 될 주식인지 아닌지를 꼭 판단을 먼저 하시고, 이게 지주사라는 건 알잖아요. SK그룹에, 그죠? 예. 네, 지주사. 그럼 SK가, 지주사 자식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거든요. SK는. 뭐, SK 브랜드 빌려줘서, 그 SK 서비스 그 로얄티 받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 배당금 받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SK가, 지주사니까 그 계열사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한테 돈을 주는지 그걸 생각하면 주식 쉬워지거든요. 그 지주사 살 때. 그럼 SK는 보면 이렇게 종목 코드에다가 SK라고 치면 얼마나 많은 회사가 나오냐면 한 20개 회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개 회사 자식이 내가 보기에 여기서 잘난 자식은 SK텔레콤은 잘 났는데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성장을 못하니까 맨날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잘 벌 때 잘 벌고, 못 벌 때 못 버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자회사니까, 지주사니까, 내가 매출을 누구가 갖다 주냐면, 이건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60% 갖다 줍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잘 될 때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바이오도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 SK 텔레콤은 한 10% 내외 되는데, 전체 매출에서.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SK 자회사가 아니라 SK 텔레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다리 건너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SK 그룹이,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뭐, 하이닉스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뭐 SK 하이테콤 2차전지라든지 SK 이노베이션 2차전지라든지 아마 좋은데, 근데 SK 이노베이션 2차전지 중에서 셀업체 가장 나쁜데, 그 안에서 정유가 지금 이게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별로 돈이 안 되는 게 SK예요. 처음에 살 때 이런 생각을 하면, SK를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SK를 사면 안 되고 사고 싶으면 SK 한일을 사든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죠, 성장주를.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지주사 살 땐 다른 시청자 마찬가지로 그 자식이 뭐 하는지를 보고 그 자식이 잘 나면 그 자식을 직접 사든지 진짜 자식이 다 잘 나가요. 그러면 그거 지주사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다 밑에 다 잘 나가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사도 되는 거죠. 그럼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는 거의 지주사 비슷한 삼성물산 그렇죠. 같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왜 삼성도 계열사가 소탁이 이것저것 SK처럼 많은데 돈 버는 성장해서 버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SK, 삼성 SDI, 네. 삼성전자 본인하고 SDI,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삼성그룹 요 10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주식 삼성그룹도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SK도 마찬가지로 지주사를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자식이 다 잘나. 그래서. 그리고 너무 무지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방송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괜찮으시니. 그런데 대신에,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엔 좀 좋아질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바이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도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SK이노베이션도 내년에는 아주 좋을 거예요. 25년도. 그러면 그때 이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이 확실히 25년도 많이 좋아지니까 그럼 25년도까지 만약에 본다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0만대로는 기본. 아, 2025년까지요? 네, 25년까지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한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 23만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3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팔면 100%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더블 가야만 회복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이 더블 가는 주식을 잘 못 찾았는데, 요거 팔아서 더블 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죠. 자신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비중 높아도, 이왕, 뭐, 한 2년 기다리는 게 1년 되겠는데 하고 있으면, 23만원 정도 가면, 4만원 가면, 그때, 사람들이 막 이거 사고 날릴 때, 그때 보고, 다시 뭐, 요 진단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정도가 하면 다시 팔 생각하시든지 하면 돼요. 아직은 그나마 뭐 재벌 거 샀으니까 몇 개 괜찮으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인가요? 네. 네. 지금 손절하면 더블 가서 살 텐데 더블 갈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겠냐고 그죠? 아우 저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 조언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진짜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라는 말씀밖에 없는데 저희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같이 SK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최병훈 전문가가 힘내시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 대다수 종식을 하면서 손절해야 될 업종을 가지고 손절 안 하는 거예요. 소형주도 그렇고요. 네. 늘 올라가면 지자리 가거든요. 미국의 S&P 500개 기업 중에 네, 93%가 지수보다 못 가요. 갔다 제자리. 나머지 6%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몇 개 삼성전자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이제 SK 지주회사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래요. 이렇게 잘해드립니다. 어떻게든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맞아요. 고민되는 종목들도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가거든요.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 종목도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요? 벌써. 예, 우리 장명숙님께 그래서 네. 옛날에 우리 메타버스 막 이랬을 때 나왔던 종목 맥스트인데 맥스트. 가격대가 높아요. 28,000원에 15%. 28,000원입니다. 아, 진짜 명수님께서 오늘 지하 땅굴을 파서 파고 있는데 네, 지금 땅굴 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하기에도 늦은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몇 년 푹 묻어두면 본전 올까요? 묻어둘 생각도 하고 계시는구나. 묻어둔다고 무조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계속 연결돼도 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이러면. 네. 일단 그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기다려 보신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년 1월까지만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월까지 더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좀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AR 그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어블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메타버스와 연계된 것은 결국
게임 산업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가상현실이나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 산업이든 뭐든 컨텐츠 산업이든 그렇게 뭐 확실하게 뭐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쪽으로 판단한다 하면은 지금 게임에서 대박이 나야 되는데, 게임도 지금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 다각화나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도 신규 상장을 했었던 이력이 있죠. 근데 이제 공모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5,000원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못한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거보다도 못한 상황이 됐고. 네. 4월에 좀 좋은 공시가 하나 있었다 한다면은 삼성전자와 증강 기반에 대해서 이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규모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요? 4억이에요. 아유. 네. 겨우. 네. 4억밖에 겨우 되지 않기 4억. 때문에. 예.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좋은 흐름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놔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좀 기대를 가져보겠다 하신다 한다면 내년 1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11월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통해서 메타버스든 게임 산업이든 그게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된다 한다면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뭔가 그 히트를 치거나 이슈가 없다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그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이고요. 지금 적자 후에 그 적자도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안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드라인을 좀 정해드리는 거는 내년 1월이고, 네. 1월 시점에 이후로부터 그게 좀 반응이 없다 한다면 그때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다 하면은, 지금 3월에 사실상 주주총회 내용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업 다각화에 대한 목적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 근데 메타버스예요, 문제는. 또요. 다각화를 시켜도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추가를 했고, 물론 이제 그 신규 그 선임에 했던 내력을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돌파구를 하기에는 좀 먼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5% 28,000원이면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프실 수 있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다려 보신다 한다면은 11월, 1월 이때를 좀 포인트 잡아서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맥스트 이제 내년 1월이 데드라인입니다. 이때까지 네. 뭐 사업 다각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고 물음표가 찍혀 있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맥스터와 관련해서는 손실을 어떻게든 차트 보시면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오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물음표보다는 느낌표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가야 그렇죠. 빨간불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오늘따라 올려주시는 종목들의 손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밝게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네. 그렇게 혼자 고민되실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볼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네. 첫 번째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특별 종목이고 메디톡스 살펴볼 거거든요. 보톡스. 네. 메디톡스도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전망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